캠핑이라는 게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냐? 와.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캠핑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머무를 A2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쇼깡입니다. 오늘 캠핑은 미니멀. 미니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저만의 미니멀 캠핑을 와봤습니다. 일단 최대한 안 가져오려고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집에 놔두고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왔는데요. 저기 지금 보이시나요? 박스 안에 모든 용품들이 담겨 있고 그 외에 브루트 박스에 담지 못했던 것들 볼대, 팩이랑 망치 그리고 하루때 이 외에는 모든 오늘 캠핑 용품들이 저 브루트 박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어떤 용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빨리 타프랑 텐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팩 이 안에 오늘 먹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에어매트에 바람을 넣어줄 에어펌프, 랜턴 두 개, 오늘 햇볕을 가려줄 타프, 그리고 침낭, 장갑이랑 매트. 저의 잠자리를 책임져줄 매트입니다. 체어, 테이블, 메인 랜턴, 그리고 베개, 그리고 랜턴 스탠드, 그리고 버너 가스. 아니 테이블에 책임져줄 랜턴 거리 반압 손잡이입니다. 고르고 골라서 뺄 건 빼고 담을 거는 담았는데 지금 너무도 없습니다. 타프부터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잠자리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패드 매트고요. 패드다운 침낭의 엑스패드 베개입니다. 와. 이제 의자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의자 수납할 때 볼핏이 조금 부피를 차지할 것 같아가지고 볼핏까지 다 제거를 했었어요. 그만큼 오늘 미니멀 캠핑이 저에게는 좀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가지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가감하게 다 빼버렸습니다. 저는 좀 미니멀 캠핑이랑 좀 거리가 좀 먼 그런 캠퍼였어요. 좀 뭔가가 좀 챙겨가지 않으면 뭐라도 좀 챙겨가지 않으면 하나라도 많이 좀 챙겨가고 싶은 그리고 뭐라도 안 챙겨가면 좀 불안한 그런 캠퍼였습니다. 얼마 전에 토르박스로 캠핑을 하시는 분 영상을 보고 와 저게 가능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에 저도 브루트박스에 이것저것 담아보고 안 되는 것들은 따로 좀 챙겨 와봤는데 다음 캠핑, 다다음 캠핑에서는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브루트박스 하나로만 캠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체어원 멀티캠 체어원 멀티캠 저희 의자가 지금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쓸 때까지 더 써보고 스킨만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다다음 캠핑에는 수납박스 하나로 캠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토르박스였으면 토르박스에 상판 그리고 보조다리를 연결해서 테이블 두 개 같이 토르박스에 보조 테이블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그런 파츠들이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헬리녹스의 테이블이 굳이 필요할까? 그럼 이 테이블도 저희 수납가방에서는 빠진다는 거죠. 다다음 캠핑에는 조금 더 미니멀하지 않을까? 화로 때도 이런 스노우피크 화롯대가 아닌 조금 더 미니멀한 그런 화롯대를 준비를 할 것이고 브루트박스가 아닌 도로박스를 준비해서 조금 더 수납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미니멀이지만 미니멀하지 않은 그런 오늘은 그런 캠핑입니다. 저도 이 헬리녹스 테이블을 쓰고 있지만 솔직히 잘 안 쓰게 돼요. 이게 조립이 은근히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토르 박스를 구입하고 보조 테이블 그리고 연장 테이블들을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춘다면 아마 이 헬리녹스 테이블은 정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제 캠핑이 조금 변화하지 않을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조금 더 미니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좋네요 여러분들. 캠핑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냐 지금 이 순간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모든 걸 세팅이 다 끝나고 딱 맥주를 마시기 딱 그 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끝났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저의 상태가 가장 행복한 캠핑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맞다. 여기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이 아이스박스에 뭐를 챙겼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일단 조그만 프라이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토 번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진빔 술을 두 캔 가져갔고요. 그리고 비빔냉면을 해먹을 냉면 사리 그리고 오늘 삼겹살을 준비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포류들 좀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담아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미니멀 캠핑에서는 전혀 좀 가지 않을까? 내일 아침은 없습니다. 내일 아침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챙겨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족한 것들은요 다 매점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지금 매점에 가서 맥주를 한 캔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먹으려고 했는데 꼭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지금 그나마 조용한 분위기를 저 혼자 좀 느끼려고 맥주를 금방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순간. 오, 어. 아. 와. 아이고. 아, 정말 너무 좋네요. 아, 오랜만에 캠핑을 제가 와가지고, 이게 올 때까지만 해도 조금 반신반의 좀 했어요. 왜 반신반의를 했냐? 오랜만에 캠핑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긴장 아닌 긴장을 한 것 같은데, 막상 또 필드에 나와 보니까 바로 우린 또 적응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 이게 바로 진정한 캠핑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뷰가 제가 바라보는 뷰입니다. 아, 좋을 줄 알았는데 가리는 것들이 많네요. 나무도 있고 천막도 있고. 아, 벚꽃에 있는 먼지를 휘날리며 지나가고 있어요. 먼지를 풀풀 풍기면서 가고 있네요.
퇴근하시는 사장님 붙잡고 한 방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너무 오늘 장작이 너무 잘 타는 것 같아가지고요. 한 방을 더 사가지고 왔어요.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한마요. 이때 나게 상관아. 아침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저 멀리 경전철이 지나가고 있네요.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네요. 근데 지금 장비에 이슬이 다 내려서 좀 말려야 될 것 같은데 햇볕이 쨍하게 눈 내려서 장비들이 빨리
바짝 말라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날씨가 날씨인 관계로 거실형 텐트들이 주류를 이루네요. 저처럼 타프를 주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 포함한 내 팀 되는 것 같습니다. 까마귀 놈들이 다 헤집어놨네요.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이 햇볕이 딱 내려쬐는 게 오후쯤 되면 상당히 오늘도 그런 같은 날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텐트 위에 이슬이 잔뜩 맺혀 있어요. 타프에는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요. 많이 젖었네. 오 마이 갓. 이거 어쩔 거야. 와, 이거 큰일입니다. 텐트에도 비가 내리고 있어. 장비를 말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젖었어. 제가 릴선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보조배터리만 있어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콘센트와 보조배터리만 챙겨왔습니다.